1909년 9월 4일 마지막 무관 생도들은 이키마루호를 타고 일본으로 떠났다. 출국한 생도들은 1학년 21명, 2학년 23명, 모두 44명이었다. 한순간도 조국을 잊지 마라. 네! 결코 길들여지지 마라. 길들여지지 마라. 죽어보세! 도쿄에 위치한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 청소년 시기부터 일본 제국 육군 장교 후보를 양성하기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100대 1의 경쟁을 거쳐 입학하는 곳이다. 간게스루, 와타시와 조세노 각세구미 탄토노 오구라 유사부로 오레가 오마에로 도도타루 주오요넨가코노 세토니 가이조시테아루. 조선의 군인을 꿈꾸던 젊은 생도들은 하루아침에 일본군 사관학교에서 일본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가혹한 운명에 처해졌다. 편입 첫날 밤, 그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조선의 생도들은 1호로 진행되는 수업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기니 니나의 주. 미기니 니안의 주. 연병장에 일본 육사 제복을 입고 나타난 한 청년. 이들에게 3년 선배가 되는 김경천이었다. 반갑다. 육사 23기 김경천이다. 선배님께 경례! 바로! 의지할 곳 없는 조선의 무관 생도들에게 모국어가 통하는 김경천은 정신적 지주와 같았다.